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여기까지 이런 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선거가 이름 이루어졌는데 이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투표자들이 투표소를 방문해가지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거나 아니면은 모바일 투표나 ARS 투표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면은 모든 그런 투표자들의 득표수와 관련된 것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라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천방지축수입니다. 그 이야기는 숫자가 너무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득표수는 천방지축이 돼가지고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패턴이나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 이번에는 국힘당 당대표 경선은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송 이제 준비 다 마치고 박주연 변호사가 이번에 황교안 후보 쪽에 서가지고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박주연 후보가 조사한 모바일 투표 득표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모르면 약인데 그 통계 자료를 가만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연수가 맞냐? 이게 내 눈에는 자연수가 아닌데 자연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게 만들어진 숫자 같은데 만들어진 숫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숫자 같은데 방송을 내보내면은 전산 작업을 해오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분들이 딱 보면은 감을 잡고 의견을 남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 겁니다. 투표자들의 득표수라는 것은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라는 것은 자연수지 않습니까? 난수, 무작위수, 랜덤 넘버지 않습니까? 어떤 규칙이나 패턴이나 수학적 관계식을 찾을 수 없어야 되는 거죠. 투표를 하게 되면은 최종 결과는 후보별 득표수에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수에 손을 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습니까?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난수, 무작위수, 랜덤 넘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규칙을 찾을 수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이런 책이 나왔습니까? 2020년 2020년 대선에서 240만 표 정도의 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규칙, 숫자에 손을 댔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은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국힘당의 윤석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모든 전국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는데 17개 광역시도에서 보게 되면 거의 뭡니까?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플러스 차이값하고 윤석열의 마이너스 차이값이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가 자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책을 쓰게 된 거 아닙니까? 각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낱낱이 보고한 것이 뭐죠? 도둑놈들이 2건하고 3건이죠. 4월 1일 날은 2020년 4.15 총선의 숫자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4건, 도둑놈들 4건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도 오늘 박주연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방문해가지고 보고 이게 자연수가 아닌데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나. 이거는 자연수가 아니야. 예? 이렇게 이놈들, 예? 그냥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적인 그런 능력이라는 부분들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자료를 공유하게 되면은 그러면 전산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딱 테이블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말이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박주현 변호사가 올린 글입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38 전당대 K보팅 5초당 분석 보고서 가운데 일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자 수와 끝자리 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박주현 변호사가 올린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는 않습니다. 예, 이 보시게 되면은 국민의힘 경선 참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바일 투표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왼쪽이 아마 핸드폰인 것 같고 그다음 PC 웹이 데스크탑 같은 걸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생성된 거는 며칠은 안 나오고 3시 59분 48초부터 4시 18분 15초까지 여러분들 자료를 추출해 가지고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거는 박주현 변호사가 공개를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는 것도 혹시 틀리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5초당 모바일 투표에 몇 사람이 참가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68,425명에서 5초당 여러분들 50명이 참가를 한 겁니다. 268,475 5초당 첫 번째 5초당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얼마를 했는가 하니까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26만 7,399명에서 5초당 26만 7,449명이 된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5초당은 데스크탑으로는 1,026명이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것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그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에? 5초마다 어떻게 딱 이렇게 10단위로 숫자가 늘어나는지 궁금한 겁니다. 5초당 투표자 수가 첫 번째 5초는 50명 다음 여러분들 5초인 10초가 되면 40명 다음에 15초가 되면 50명 다음에 20초가 되면 40명 다음에 25초가 되면 60명, 다음에 30초가 되면 40명. 어떻게 이러면 탁 이렇게 10, 이게 끝자리 수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5초마다 모바일 투표에 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뭡니까? 예? 처음 5초는 50명, 다음 5초는 40명, 그 다음 5초는 50명, 다음에서는 40명, 그 다음은 60명. 세상에 여러분들 51도 있고 52도 있고 53도 있는데 어떻게 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떨어지죠? 네. 여러분 그다음 여기 PC를 보시기 바랍니다. 데스크탑을 쓰신 분들은 5초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5초에는 1026명이 데스크탑을 이용해 가지고 모바일 투표에 참여했는데 그다음은 뭡니까? 10초 돼도 1026명, 15초 돼도 1026명. 20초가 돼도 1026명, 25초가 돼도 1026명, 30초가 돼도 1026명. 기가 차지 않습니까? 마마님 말씀처럼 진짜 신내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도록 기가 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5초마다 네? 끝자리 숫자가 0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숫자가 참여하냐 이야기죠. 세상에는 50도 있고 51도 있고 52도 있고 53도 있고 49도 있는데 어떻게 5초마다 뭡니까 모바일 투표에 50명 40명 50명 40명 5초마다 60명 40명 40명 60명 이렇게 늘어나냐 이야기죠.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전산 작업을 많이 해오신 분들은 이 딱 보시면 감을 잡으실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표자 수 끝자리인데 마지막에 끝나는 숫자가 모두가 5로 끝나는 겁니다. 예? 투표자 수가 예? 보시죠. 26만 8,425 5로 끝나고 26만 84,027 15 5로 끝나고 26만 8,515 5로 끝나고 모든 투표자 수 끝자리가 5로 끝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까무라친 겁니다. 제가 38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뭐 사실 일체 언급 안 했습니다. 어차피 결과란 것이 다 결정된 거니까. 그러나 예,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박주현 변호사가 올린 글을 보고 박주현 변호사가 아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봐도 기가 찬 이야기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인영 님이란 분이 박주현 변호사 여러분들 자료를 보고 여기서 투표자 수 끝자리 수가 정확히 뭔가요? 정인영 매 5초간 투표인 수가 정확히 10단위로 끊어지고 있어서 끝자리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자연수가 아니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공박사가 또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지적이나 비판하시는 분들의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자제분들의 인생을 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애들 다 키웠기 때문에 별 여한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냥 나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많은 숫자들인데 어떻게 뭡니까 마지막 수가 다 5자리를 끝나나 그러니까 5초 예를 들면은 3시 59분 48초에서 5초를 더하는 순간에 투표한 사람 모바일 투표한 사람은 50명이 늘어났고 그 순번은 26만 8425번부터 26만 8475번까지 늘어난 겁니다. 어떻게 모든 숫자가 5자리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놀래가 자빠질 정도의 그런 숫자들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데스크탑을 이용해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5초마다 1026명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12번째 예? 5 곱하기 10이니까 6분이네요. 6분. 예. 6분 맞습니까? 60초. 60초니까 6분이 아니고 1분이네 1분. 1분 지났을 때 겨우 한 명 1027, 1027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연수는 아닙니다. 맨메이드 넘버입니다. 만든 숫자라는 거죠. 예.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천지가 경동할 일이고 대한민국 앞날에는 엄청난 암울한 일입니다. 이제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훔친 놈도 그 놈들인데 덮는 놈도 그 놈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도가 되면은 어느 놈이 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보시면은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만든 겁니다. 한 분이 여러분들 좀 이 분야를 아시는 분 같습니다. 매 5초간 투표자 투표인수라는 것은 투표에 참가한 모바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정확히 10단위로 끊어지고 있어서 끝자리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들 하더라도 국민들 좀 어려워해야 되지 이런 것을 공병호 TV에서 분명히 다룰 건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처음 5초 동안에는
26만 8425번째부터 26만 8475번째가 딱 50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PC를 이용한 데스크탑을 이용한 사람은 한참 동안 늘어나지 않습니다. 1026명으로. 어떻게 세상에 뭐죠? 5초마다 다 5로 끝나는 숫자를 마무리하냐 이야기죠. 기가 차죠. 기가 차다. 예. 예. 이게 여러분들 5초에서 예. 13번째 5초 단위로 13번째를 끄는 겁니다. 다음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보셨고 다음 14번부터 여기 여러분들 13번에 끝났으니까 14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번부터 여러분들 14번 곱하기 5초니까 예. 70초. 70초가 되는 시점부터 75초까지입니다. 70초에서 투표자 수가 26만 9,053명에서 여러분들 그 5초 곱하기 15초 75초가 됐을 때 26만 9,103으로 끝납니다. 5초당 숫자가 여기서는 38명이 늘었고 50명 40명 60명 40명 한 번도 뭡니까 10단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10명 단위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50명 늘고 40명 늘고 60명 늘고 40명 늘고 50명 늘고 50명 늘고 40명 늘고 기가 찬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모바일 투표를 하는데 PC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이런 투표한 사람들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028, 1028, 1029명, 1029명, 1029명. 끝자리 숫자는 14번부터 32번까지는 모두가 3, 3으로 끝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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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예, 여기 안 보이네요. 예,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3, 3, 3, 3, 3 끝납니다. 33333333으로 끝납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투표에 참가한 사람 투표자 수. 여러분 그다음은 5초당 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양입니다. 이거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을 사용하신 거고 이거는 이런 PC를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 투표자 수가 끝자리가 다 여러분도 5초마다 뭐죠? 333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 선거를 한 겁니다. 예. 누가 되든지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선거가 좀 공정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가지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데스크탑으로 하는 사람들은 1028명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지 모바일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뭡니까 그렇게 뭐죠 예. 이렇게 50명 40명 60명이 다 늘어나는지 어떻게 여러분 5초마다 끝나는 숫자가 예, 26만 9103명에서 5초가 지나면 26만 9143명 또 5초가 지나면 26만 9203명 또 5초가 지나면 26만 9243명 어떻게 3이 다 이렇게 맞추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예. 기가 차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